현재 서울, 경기도와 충남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남부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도 일부 지역에는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비가 강해져서 중부지방에서 오후까지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 비가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내릴 비를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곳은 서울, 경기도, 강원 영서 북부에서 150mm 이상이고요. 강원 영서 중남부와 충남 북부에서 최대 80mm, 충청남북도와 강원도 영동에서 최대 50mm입니다. 전북 북부와 경북 북부는 5에서 20mm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지만 남부지방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중부지방은 흐리고 비가 오겠고요. 경북 북부는 낮까지, 전북 북부는 낮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또한 늦은 오후나 밤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7도, 강릉 31도, 남부지방은 대구 33도, 부산 30도 예상됩니다. 내일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계속해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또한 서해 중부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진도 부근 사고 해역은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낮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